필터 한번 봐봐요. 넣어도 돼요? 데워 먹어야 돼요. 붕어를 거기다 구워 먹어. 아유, 붕어를 좀 구워줘요, 이거. 아유, 뭐, 따뜻하다니까. 아유, 여기다 다르셨네. 아유, 노랫가락 좋고. 이거 릴렉스한 늘어지는 브루스 타임 아니야? 예전에 저 20살 때 이태원에서 이거 참 무진장이 틀어줬었는데 카발에 지루박도 많이 댕겨보고. 아, 내가 직접 하니까. 아, 이거 사장님 아세요? 버스킹이요? 아, 그러세요? 가게도 하니까. 아, 사장님 옛날에 좀 노셨나? 지금도 노시는 것 같고. 막 사모님들 막 꼬셔갖고 막 냈다 돌려야 되는 거 아니요? 네? 사모님 이쪽으로 오세요 막 이러면서. 얼른 자빠지세요. 아, 그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전자팔찌요. 조심해야 돼요. 사장님 이런 차분을 보면 사장님 성격 나와요. 너무 깨끗하게 다 하셨어요. 어, 2010년식인데 너무 깨끗해요. 또 먼 길 부지런히 가셔요. 무시동 히터 달라고 하셨는데 장착이 돼서 만족하신다고 하네. 네, 후드대요. 서산 말로 후드다다라는 얘기를 못 알아듣더라고. 뜨끈뜨끈하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한 통까지 뭐냐? 하루에 풀로 틀었을 때 소주 그 사업돌이 한 병 먹어요. 사업돌이 한 병. 이업돌이 두 개 넘게 들어가요. 예. 네. 아니, 24시간 기준 했을 때. 예, 네, 그러면 밤새는 이업돌이 하나 좀 넘어요. 예. 네. 그렇게 소주로 얘기해야 잘 알아듣더라고. 하루 생일 때면요, 막걸리 한 통 들어가요.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먼 길 또 조심해 가시고요. 예, 네, 어, 차 관리 진짜 최고입니다, 사장님. 최고야, 최고. 감사합니다. 네. 아, 차량 관리는 너무 잘하시네요. 막 위에 대걸레까지 싣고 다니죠. 조심해 잘 가셔야지. 저분은 차를 중고를 사셨는데 이제 다른 거 다 되는데 히터가 안 된대요. 그래서 뜯어내 버리려고 하다가 안 빠져가지고 이제 오셔가지고 여기서 예, 새로 장착을 하신 겁니다. 예, 아침에 일 빠따로 오셔갖고 이제 끝났네 퇴근 시간대. 아, 이 한겨울에도 에어컨 달라도 오시는 거 보면 참. 붕어빵 잡쳤어? 네, 먹었어. 이거. 아우, 이거 죄다 뜯네, 죄다 뜯어. 거기 가고 못할 것 같은데요, 사장님? 어디요? 거기 만져서 해야 되는데? 야, 이걸 왜 이러냐? 이거 제작사에서 이걸 다 뜯어냈나 보네? 그것도 그렇고, 나무가 다 안 맞아서 바닥에 다 떨어져 있는데. 아, 이거. 벤텍에서 만드는 건데, 야, 생각보다 이거 시원찮네. 너구리 캠핑카라고 그러는데, 더 웃긴 거는, 봐봐. 예전에 이렇게 했나봐. 알바때리 그냥 넣고. 아, 이거 되게 위험해요. 뭐, 손 안 대면 위험할 일은 없는데,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한번 싹 다 해야 돼요. 아유, 정신없다. 그 전기는 업체들마다 자기들의 어떤 고집하는 게 뭐가 있는데
전기는 그냥 차의 기본입니다. 기본. 잘해야 돼요. 아, 여기를 왜 다 잡아 뜯었을까? 이게 뭐냐면요, 인터넷으로서 팔아요 이거. 그래서 사장님들도 이거 하나씩 구매해서 하나씩 카센터에 가서 장착해 달라 그래요. 요거 검은 거, 요게 알리에서 팔아요. 17,000원인가 14,000원. 인터넷 네이버에서도 무시동 히터 머플러 치면 이거 나와요. 이거 요거를 구매해서 2만 한 3,4천원인가 돼요. 요거를 여기 주댕이에다가 머플러 그 꼬다리 딱 꽂고 여기다가 피스, 여기다가 피스 하나 딱 박으면 돼요. 피스 3개씩. 그러면은 머플러 소리가 하나도 안 납니다. 이게 소환선생 어디 갔다 오셔? 아유, 왜 이렇게 길을 바짝 죽이고 와? 어디 가서 놀다 오길래? 예? 자꾸 늘어지는 것 같아. 응? 어디 갔다 오셔? 뭐야, 소환선생? 어디 갔다 왔어? 어디서 뭐 주워 먹고 왔어? 아이고, 해가 우덕우덕 가네. 뻘거네 그냥. 뻘겨. 덜 뻘거네.